최근 부산교육청 장학사 사망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.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하 교육감은 상위법에 따른 교장 공모제를 교육감이 임의로 없앨 순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적인 민원 처리 체계도 재점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일부 보수 성향 교육단체는 이번 장학사 사망 배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꼽으며 폐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